글로벌 쇼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오늘 열린 2024 트렌드 간담회에서 K-콘텐츠 열풍으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틱톡은 올해 3대 트렌드로 다양한 사용자층 확대, 자기개발 및 여행 콘텐츠 증가, K-콘텐츠 글로벌 강세를 꼽았습니다. 특히 K-콘텐츠 영향력이 크고 두터운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틱톡의 사용자층과 콘텐츠가 다각화되면서 광고주들께서도 그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사용자들이 틱톡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뷰티, 식음료 등 업계를 필두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틱톡을 해외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